사과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좀 기억하셔야 될게 뭐냐면, 제가 수업을 하면서 거의 다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부터 시작해서 입문 과정도 마찬가지지만 기초가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제가 다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기본 이론 가면 어려운 내용들도 정말 쉽게 풀어서 설명해요. 그리고 또 하나, 외워야 될 내용은 외울 수 있도록 우리 암기장 부분이 또 별도로 나올 건데, 그걸로 또 해서 외울 수도 만들어 주면,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모든 것들을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될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가 있는데 사과나무에 사과를 먹기 위해서 왔단 얘기예요. 그럼 오면 어떻게 해요? 왔겠죠. 그럼 여러분 보고 직접 따먹으란 소리도 안 해요. 제가 올라가서 그 부분에서 괜찮은 것들이 있죠. 왜? 썩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괜찮은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아직 덜 자란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잘 지금 이제 먹어야 될 만한 거, 그 먹어야 될 만한 걸 제가 딱 잘라서 먼저 위에서 딱 떨어뜨려 줍니다. 그럼 그게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겠죠. 그러면 입만 벌리고 있으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게 해드리는데, 이게 떨어질 때 지금 중력 가속도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불죠. 이게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고 바람도 분다고, 비도 온다고. 그러면 바람이 불다 보면 저는 위에서 딱 먹기 좋게 해서 떨어뜨리지만, 바람이 불면 거기 위치가 조금 벗어나기도 해야 하나요? 하죠. 그러면 입을 벌리고 있다가 떨어지면 바람이 불면 약간 움직임을 줘야 되잖아. 근데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입만 벌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잘 갖고 놓고 내가 많이 해서 그냥 떠먹이 주더라도 여러분이 뭐냐면 그래도 조금 움직이긴 해야 된다는 얘기. 즉 여러분이 외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 부분 가지고 할 수까지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될게 있고 제가 해야 될게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냐, 무조건 그냥 에이 다 해주겠지, 강의만 들으면 다 되겠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니에요. 어떻게 강의만 들으면 다 돼요? 강의를 듣고 그 강의는 여러분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거의 다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먹기 위해서는 조금은 움직여야지. 즉 공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래야지만 합격이란 단어를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